새해 첫날 아침부터 우리 박경종 선배가 카메라를 들고 한옥마을을 걷고 있습니다. 어디를 가는 걸까요? 저기요! 어디 가세요? 같이 가세요! 아, 나무요? 무슨 나무요? 고종씨의 시목이라고 하는. 아, 고종씨 시목? 네, 그 나무 쪽으로 가요. 아, 시목이면은 오래된 나무인가요? 650년 됐다. 와, 650년이요? 네. 아니, 그럼 할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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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. 그런데 나무는 그렇지 않고요. 아, 그래요? 이상하네요. 아, 가서 한번 직접 봐야겠습니다. 그러세요. 네, 가보시죠. 지금 제리를 하고 계신데요. 아, 이게 고려 말에 심은 나무래요. 고려 말에. 세상에. 저는 저 이 마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84년째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.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감나무를 쭉 지내다 있거든요. 그 일명 조자나무라 그러죠. 조자나무. 7살 먹는 소년이 자기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겠느라고 심은 감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650년 살아있는 겁니다. 예. 이제 문호공 하연이라고 그 당시 영의전을 지내신 분입니다. 이 감나무 심신 주인공은.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섭게 보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릴 때 막 지나가면서 아 여기 귀신 나온다 그러고 하면 어른들을 불러 이리 와 이리 와 귀신 나온다 그러는 아이고 도깨비 나온다 그래라 그러거든. 그래서 이제 아 우리가 지나가면서 막, 어 도깨비 나온다 이사도 지나가고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러고 난 뒤에 한 3년 있다 감이 열렸어요. 한 200개 열렸는데 그 200개가 백화점 나갔습니다. 이제 만만한 하나가 이게 600년 감나무에서 딴 거다 이거 뭐 오래 산다 그랬더니 불티같이 다 모자랐습니다. 예, 지금은 한 2,000개 열어요. 2,000개나 열려요? 예, 예. 나무가 오래돼서 보세요. 이 사이에 구멍이 났어요. 진짜. 도깨비가 살던 감나무. 감사해요. 여기서 2,000개나 달린대요. 세상에.